김민서의 터치 나이티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최진석, 김민서의 터치 나이티.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마술로 김민서 프로님을 모셔봤는데 예상치 못한 이 뜨거운 반응에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. 전국에 계신 팬 여러분들 감사하고요. 이번 시간에 제가 그 응원에 힘입어 두 번째 마술 등장쇼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박수 두 번을 치면 김민서 프로님이 등장하실 겁니다. 자, 모셔보겠습니다. 프로님! 저 찾으셨나요? 어? 깜짝이야. 여러분, 골프계 이은결, 최진석 기자가 보여드린 마술 등장쇼입니다. 네, 프로님 안녕하세요. 네, 민망하네요. 견뎌야 돼, 이 민망함 견뎌야 돼. 네, 오늘은 저희가 이제 필드 레슨을 또 앞두고 있잖아요. 중간 점검을 또 해야 되는데 그 필드 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이 거리별로 어떤 클럽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게 고민이 항상 됐거든요.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가르침을 받아보겠습니다. 가장 고민이 되는 거리가 150m예요. 네. 150m에서 어떤 클럽을 잡아야지 가장 그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보낼 수 있을지 그게 참 고민이 되는데 어떤 걸 잡는 게 가장 이상적인가요? 네, 7번 아이언으로 거리 얼마나 보시는 거죠? 7번이요? 뭐 7번 잘 맞으면 뭐 180? 제 키랑 비슷하게 180? 뭐 제일 170? 잘 친 샷 말고요. 평균 거리. 아, 평균이요? 보통 한 140에서 150 사이인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럼 일단 치시는 걸 보고 네.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네, 그러면 제가 7번 아이언과 6번 아이언으로 한번 샷을 직접 해보고 제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. 네, 136이 나왔는데요. 이번에는 6번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. 네, 7번 아이언으로 샷을 해봤는데 지금 144m가 나왔습니다. 네, 제가 6번하고 7번 아이언으로 샷을 해봤는데요. 거리가 제법 잘 나왔어요. 네. 샷도 아주 좋았고요. 스윙도 멋있었어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번 아이언이 150m 정도 가고 7번 아이언으로는 이제 140m 안팎의 공이 떨어졌는데 네.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150m에는 6번 아이언을 잡아야 되나요? 그렇죠. 간혹 150m에서 6번 아이언으로 쳤을 때 좀 더 네. 거리를 보낼 수는 있죠. 도 있잖아요. 예, 예. 그렇지만 이제 골프는 멘탈 게임이기 때문에 짧은 클럽으로 강하게 치는 것보다 한 클럽 넉넉하게 잡고 좀 여유로운 스윙을 하시는 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무리해서 7번을 잡아서 풀 스윙으로 네. 멀리 보내려 하면은 또 이게 샷이 부정확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. 여유 있게 잡으라는 네. 뜻이죠. 골프는 항상 실수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. 6번 아이언으로 실수하지 않는 게임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은 거죠.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클럽은 항상 넉넉하게 잡아라. 네. 한 클럽 정도는. 네. 알겠습니다.